이번 에피소드는 76번 메이커 퀴즈입니다. 사리나가 진행을 하고 있는, 사리나 맞나요? 이름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가 진행하고 있는 영상을 보시고 먼저 따라해 보셔야 되는데, 몇 가지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밑에 링크 투 마이 프로젝트 부분 있죠? 이 프로젝트에 들어와서, 그런 다음에 리믹스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전에도 우리 이걸 진행을 한 적이 있죠? 리믹스를 하면은,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 뭐 퀴즈면 퀴즈로 해서 여기 있는 이 스프라이트들 있잖아요. 스프라이트 둘, 넷, 여섯, 일곱 개를 여러분들의 백팩에 담으십시오. 이렇게 하나씩 담으시면 되는 거예요. 담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를 열고, 그죠? 프로젝트를 열고 거기다가 다시 백팩에서 꺼내서 이렇게 옮기시면 돼요. 지금 제가 옮겨뒀죠? 자, 여기까지 옮기는 것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는 백팩에 있던 것은 다시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까지 진행을 준비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요 영상을 보시면서 하나씩 따라서 천천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단, 무엇보다 먼저 이렇게 제가 이거 84번 탭이에요. 84번 탭에 이렇게 우리 문제를 몇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문제를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 이렇게 긁어서 복사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노트패드라든가 뭐 텍스트 에디터에 넣고, 그런 다음에 영상에서 보여지듯이 그대로 업로드 하시면 돼요. 업로드 하시면은, 그러니까 variable 리스트에서 또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니셜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이니셜이라고 하는 리스트에 만들어서 이렇게 끌어오시면 됩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임포트해서 가져오시면 돼요. 방금 만들어진 문항. 그리고 가져오게 되면 다섯 개 문항을 만들어 뒀습니다. 그러니까 랭스가 25번까지 있어요. 그죠? 자, 그렇게까지 준비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바로 다음 에피소드에서 하나씩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영상에서 나오는 대로 한번 그대로 따라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